원하면 얼마든지. 맛 좀 볼래? 야! 넌 나보다 더 죽은 녀석이네. 내가 정신마 지독을 어디다 두었더라. 말로 날 죽이려는 거야? 혀에 독극물이라도 발라뒀어? 지금보다 더 빨리 부패하지 못해. 네크리움은 참 오묘한 물질이야. 정신까지 왜곡시킬 수 있다니까? 색다른 접근법이네. 나도 시도해본 거지만. 선택지가 정말 많아. 무기, 독, 그리고 더 많은 무기. 산자에겐 어떤 효과가 있을지 궁금하네. 새로운 물질을 실험하는 건 언제나 설렌다니까. 제대로 시도해봐. 난 이미 죽은 거 알잖아. 이 네크리움을 유용하게 사용해야겠어. 쓸만하네. 고통이라 참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각이네. 내가 살아있지 않아서 다행이네. 쉽진 않았지만 잘했어. 아, 좋은 생각이 났어. 부작용은 걱정하지 않아. 난 이미 죽었는데 뭐. 이런 직접적인 실험이 가장 효율적인 법이지. 아, 무기라 마음에 들어. 이런 귀중한 자원을 낭비할 순 없지. 그만, 다시. 실험을 초기화해야겠어. 시도할 게 정말 많아. 다시 해봐. 좋은 생각이야.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해봐. 이 물질은 반감기가 없어서 다행이네. 계속해볼까? 우선은 고통감내 실험부터 시작할 거야. 녀석을 힘껏 때려 눕혀. 어떤 하수인들은 바로 공격할 수 있어. 신속하게, 고통스럽게. 최고의 과학자들도 가끔은 희생을 감수해야지. 뜻대로 잘 안 되면 실험해봐. 그러려고 우리가 있는 거니까. 내 네크리움 연구에 관심이 있어? 그럼 폴라크에게 가봐. 네크리움으로 여러 연구를 하던 중이었어. 어서와. 엘렉트라가 또 폭발하려고 하네. 좀 도와주는 게 어때? 꿈을 대다가 엘렉트라가 또 사고를 칠지도 몰라.